자, 문제집. 자, 43쪽. 18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시간 날 때, 잠안올때 한번 해보시고. 19번. 자, 취득세, 비과세. 들어봤어요? 자, 1번. 자, 국가 등은 비과세죠?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외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한다. 틀렸네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19번. 따라왔나요? 자,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 등이 뭐다? 기부채납이에요. 그다음 부동산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면 비과세죠? 근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잖아. 기부하기로 해놓고 마음이 바뀌었지? 바뀌었잖아. 매각 증여. 그럼 당연히 부동산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리고 기부하기로 했으면 기부를 해야지. 마음이 바뀌었잖아. 벌레가 되는 거야. 자, 넘어가죠. 진실이 없어. 맨날 거짓말만 해. 자, 그다음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다른 말. 자, 44번으로 고개 끄덕거리잖아. 자, 3번 꼭대기. 자, 국가 등에 귀속 등에 이번에는 뭐다? 기부하기로 해놓고 뭐다?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이 부동산 등을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죠? 당연히 부동산 등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다음 4번. 명의신탁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신탁은 뭐만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부과를 하네요. 나머지는 명의신탁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부과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죠? 근데 임시건축물이 뭘로 바뀌었다? 사치. 고고부락장이나 별장, 사치 등이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로 바뀌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다음 20번. 자, 1번. 국가 등은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무슨 체납이야? 기부 체납 조건. 뭐만? 부동산만. 잡동산이 안 돼요. 부동산만. 차량 안 된다고요. 그럼 벌레들 옆에는 항상 파리들이 끼어. 뭐 잡동산이 안 되는 거야. 오로지 부동산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야. 부동산. 잡동산이 있으면 틀린다고요. 자, 2번. 환매권 행사는 법이잖아. 법에 의해서 다시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예요.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신탁법이 뭐다? 위탁자. 위탁자 재산을 뭐다? 수탁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거죠? 이럴 때 비과세야. 넘어올 때도 비과세. 넘어갈 때도 비과세. 그리고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어가죠? 경질시키고. 이게 신탁법이에요.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에게 맡기니까 수익이 안 나와.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이게 비과세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맡겼잖아. 이 맡긴 거를 병에게. 병에게 뭐다? 지위를 이전한다. 지위를 이전한다. 그럼 지위를 이전했다면 이해가 없어지고, 이해가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위탁자가 되는 거라고. 새로운 주인이 되면 병돌이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지위이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주인이 병으로 바뀌죠? 바뀌니까 이 병돌이는 새로운 유탁자가 돼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므로 비과세. 4번.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죠? 맞잖아요. 자, 그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거 공동주택의 개구멍이잖아. 공동주택의 개구멍은 뭐다? 비과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수선 포함 틀렸잖아요.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2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대수선 제외. 포함 틀린 거요. 과세합니다. 자, 2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1번. 자, 취득세 비과세 대상 중 오른 것또 나왔다. 1년 이번에는 초과하는. 초과하면 새로운 취득 과세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아니하느니 비과세지. 그 다음 민법 839조의 2가 뭐예요 이거? 이혼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죠? 취득세 납부 과세한다고요. 그 다음 나왔다. 신탁법인데 뭐라고 나왔어? 지위 이전. 그럼 지위 이전은 이 이해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병돌이에게는 과세한다. 그 다음 4번. 상속 개시. 이유하면 안 돼. 말 장난할 수 있어. 이전에. 이유하면 틀려.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차량은 당연히 비과세.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전. 이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기관 거를 과세했죠? 그럼 우리도 외국 거를 어떻게 한다? 당연히 과세한다. 그럼 비과세 대상은 뭐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4번밖에. 지금 1번 녀석들이 아주 적반하장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심각한 대한민국 지금 위기예요. 소재를 공급 안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야 슬슬슬슬 가동을 멈추게 된다고요. 잘 되길 바라야 되겠네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제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요약집 한번 펴봐요. 취득 시기. 요약집 한번 펴보라고요. 취득 시기 찾아봐요. 요약집 취득 시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에요, 요약집? 34쪽이에요? 자, 칠판 보자고요. 취득이 뭐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뭐다? 시기가 뭐예요? 첫날.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 그럼 세네 글자로 취득 시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왜 취득일이 결정돼야 돼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하루만 늦더라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돼?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취득 가격을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취득 가격. 가격으로만 계산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라 그래요. 자, 그럼 취득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유상만 알면 끝나, 유상. 유상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약집에 보면 첫 번째 뭐다? 객관적. 두 번째 뭐다? 일반적. 세 번째 뭐다? 연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복잡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읽어보면 돼. 그럼 나머지는 무상, 원시, 간주, 취득. 이렇게. 나머지는 딱딱 떨어지니까 읽어보면 된다.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자, 객관적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 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잔금지급일. 잔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얻잖아요. 다섯 글자로 잔금지급일이라 그래요. 그럼 객관적인 거는 무조건보만 쓴다.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일반적인 거는 무조건 보만 쓴다. 계약상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객관적인 거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국수 공판장 다섯 가지는 언제나 사실상만 써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은 확정된 판결문만 사실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화해, 인락 등은 제외. 화해 조서는 합의한 거죠? 이거는 믿어주지 않아요.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화해 조서 등은 제외. 그럼 제외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계약상으로 가는 거야.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가 아닌 건 전부 뭘로 간다? 계약상으로 간다. 그럼 검증된 거래는 어디로 갈까요?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는 어디로 가?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 무조건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검증된 거래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는 뭐다? 취득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에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눴죠? 자, 그럼 이제 왜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다섯 개를 뺀 나머지, 그리고 대부분 뭐다?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절대로 사실상을 못 가요. 계약서상. 줄여서 계약상만 쓴다고요. 왜 이럴까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죠? 그럼 공무원이 계약서에 찍혀 있는 날짜를 보고 바로 결정합니다. 너 언제 줬니? 안 물어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취득일이, 이게 잔금지급일이 5월 8일이야. 실질 준 날이 5월 7일이야.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따로따로 봐요. 위에는 무조건 5월 7일. 밑에를 물어보면 무조건 5월 8일이 되는 거요. 하루 일찍 줬다고 인정을 안 한다. 왜?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하루 일찍 준다. 이거를 인정하면 증명해야 돼요. 바로 일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항상? 등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알아야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잖아. 그럼 취득일은 언제보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경과, 60일 경과,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므로 이날이 취득일이다. 계약일, 60일 경과. 그럼 세 글자로 이날이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뭐다?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지급일.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부. 자, 이제 연부로 들어왔죠? 그럼 연부는 항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연부. 1번, 2번, 9번. 그래서 연부도 무조건 뭐만 쓴다? 무조건 뭐만 써. 사실상만 쓰는 거예요. 절대로 계약상 안 써요. 왜 연부는 사실상만 쓸까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연부가 뭐예요?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죠? 그럼 이 년은 어떤 년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년? 2년. 2년이라 그랬어요. 절대 벌레라고 하지 마세요. 2년. 그리고 2년은 어떤 년이다? 4년. 4년이 많은 년이에요. 알아들었나요? 4년. 절대 기억년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근데 거기에 보시면 50만 원이 나왔죠. 면세점.
연부 면세점 따질 때는 총액 갖고 따져요. 꼼수 부리니까. 50만 원 쓰면은 세금이 없잖아. 50만 원 여부는 총액을 갖고 따진다.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면세점 연부를 따질 때는 총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뭐가 끝났어요, 지금? 유상이 끝났네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로 가요, 항상. 자, 그 다음, 무상. 자,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 원시부터 나와 있네, 그죠? 원시. 자,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개수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중빠른 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환지처분 소유권 환원이 나왔죠? 이거 개정법이에요. 5월 말일 개정됐다고요. 다음 날 중빠른 날 하면 무조건 틀린다. 개정됐어요. 최근에 개정됐어요. 이거는 뭐를 소유권 이전 받는 거야? 건축한 주택을 정비법에 의해서 뭐다?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고, 그 다음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환지 처분 받은 거를 얘기한다.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택에, 이거는 건축한 주택이에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중빠른 날로 갔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리고, 준공 뭐다? 준공 검사 일로 바뀌었어요. 준공 일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바뀌었어요. 주택의 취득일이 바뀐 거예요. 준공 검사일, 준공 인가일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요. 왜 바뀌었을까요? 취득 시기를 앞당긴 거잖아. 준공일과 소유권 이전 다음 날은 중간에 날짜가 쭉 이렇게 있어요. 취득 시기를 앞당겼다. 그래서 건축한 주택을 이전 받았을 때 취득일은 다음 날로 안 가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그리고 and 뭐다? 뒤에는 똑같아. 사실상 사용과 빠른 날을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준공일과 뭐다?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주택의 취득 시점은 이날이 아니라 이날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하죠.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하면 뭐다? 취득일은 법 바뀌기 전까지는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야. 준공검사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다? 준공검사가 나면은 팔아먹을 수 있죠? 또는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뀐 거야, 이걸로. 그리고 뭐다? 승계취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하면 뭐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돼? 세금을 땅 따로 건물 따로 내야 돼. 땅은 4%, 건물은 신축이니까 2.8%를 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다음 날 전에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뭐다? 주택을 산 걸로 봐서 거래금액에 따라 1, 2, 3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거나 환지 처분 받았을 때 취득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어느 날로 앞당겨졌다? 중공검사일, 중공일로 앞당겨졌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최근에 개정됐어요? 최근에 개정됐다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요약집 보면 밑에가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주택이 아니라 비조합원용 토지네. 비조합원용 토지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이. 비조합원이니까 그럼 이거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를 정비법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는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중빠른 날은 없어요. 토지니까. 이거는 주택이고 이에는 밑에는 토지에 알아들었나요? 위에 것만 바뀐 거예요. 위에 것만. 밑에는 똑같아. 똑같죠? 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어? 시효 취득. 시효 취득 부동산은 취득일이 언제다? 20년이 되는 날. 20년이 되는 날. 시효 완성일이에요.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나왔다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나왔어요? 이혼 등 재산분할 나와 있죠? 그럼 재산분할은 취득일이 언제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요. 등기등록일. 등기등록일로 간다. 이 뜻은 뭐다? 등기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등기등록이라면 무조건 틀려요. 그리고 무상. 무상은 증여죠? 그럼 무상은 증여니까 무조건 뭐다? 계약일. 절대 증여받은 날에 속으면 안 돼요. 무상은 계약일이다. 왜 계약일이야? 취득세를 빨리 거두려고. 증여받은 날 하면 늦어져요. 그리고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이고.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포인트만 잡아놨어요. 제일 아래, 1페이지 제일 아래. 취득시기 등 나왔잖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서 두 글자로 적어요. 유상이라고 적으라고요. 두 글자로. 유상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국수 공판장은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나머지는 계약상으로 간다. 검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 연부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연. 50만원 면세점을 따질 때는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가고. 그리고 무상이나 원시는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일. 그러나 원시 간주는 중빠른 날이에요. 중빠른 날. 단 여기 보세요. 이거 소유권 이전받은 주택.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다음 날이 삭제가 됐어요. 준공일이 취득일로 바뀌었다. 준공일로 취득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준공일을 시험장에 가서는 준공일이라고 안 해요.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일, 준공인가증 교부일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요. 잠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준공일 알아들었나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자, 45쪽 2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 포인트가 사실상 딱 몇 개다? 다섯 개. 국수 공판장이 아닌 게 답이네. 몇 번이야 답이? 1번이네. 검증.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 이거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개로 시작해. 개, 개, 개. 무슨 개? 검증 개. 검증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강아지를 키우는데 검은 개 안 키워요. 대부분 하얀 개나 노른 개를 키워요. 이거 동의보감에 보약된다 그런 거야. 동의보감에 검은 개. 검은 개를 안 키워. 하얀 개나 노란 개를 많이 키워. 그죠? 우리 옆집은 다람쥐를 키워. 잠잘 때 새벽에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잃을 수가 없어. 아, 강아지를 키우지 왜 다람쥐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 작은 털이 막 날라와요. 알아들었나요? 다람쥐 털이. 다람쥐는 밖에도 안 데리고 나가잖아. 아주 지겨워 죽겠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자, 넘어가요. 그 다음. 자, 2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괄호 넣기 한번 해봐요. 괄호 넣기 한번 해보라고요. 자, 포인트가 뭐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잖아, 계약상. 아니하는 거니까 계약상으로 가죠.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60일이죠? 그리고 계약을 해제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며칠? 60일. 그럴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보지 아니해야 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 맞아요? 4번. 절대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4번. 자, 그 다음 24번. 똑같잖아.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가 되는 취득시기. 틀린 것 개인간이다. 매매 개인간은 무조건 뭐만 써? 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에 등기를 이행하면 빠른 날 등기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돼요. 자, 3, 2번 법인. 매매잖아. 법인은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사실상. 자, 3번 증여. 증여는 상대방을 안 따져요. 증여는 무조건 뭐만 쓴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60일은 신고기한이죠. 증여는 무조건 계약일이에요. 60일 때문에 틀렸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고. 자, 그 다음 5번은 중 빠른 날이고.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3번. 증여는 상대방을 안 따져요. 증여는 거래 금액이 없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자, 그 다음 25번. 25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로 함이 원칙으로. 이거 뭔 말이에요? 취득 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칠판 봐요.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취득 가격. 그래서 취득 시기는 중요한 거예요.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날짜이므로. 자, 틀린 것 1. 건축물을 유상. 유상이에요. 유상.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다섯 개가 아니잖아.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60일의 경우가 맞죠? 근데 2번 건축물을 유상. 신축이 아니야. 유상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 15일이 되는 날에 대금 지급 없이 등기를 마쳤다. 그럼 61일째가 되면 취득일이 되죠? 근데 15일 되는 날 등기를 마쳤으므로 빠른 날이 언제야? 15일 되는 날 등기일이 취득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빠른 날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무상은 뭐를 얘기해요? 증여.
증여는 원칙이보다 계약일이다. 등기일로 가면 틀려요. 계약일이다. 연불은 무조건 무슨 년이다? 사연. 사연이잖아. 사연. 자, 5번은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6번.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연부. 연부는 무조건 뭘로 간다? 사연. 단 취득일 전에 등기가 왔다면 빠른 날. 등기일이죠? 근데 과로 조심해요. 이번 시험장에 가서 50만 원은 뭐를 물어봐?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은 항상 뭘 갖고 따진다? 총액. 제외. 뭐 취득세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이거 다음 읽어보면 되고. 원시 취득은 뭐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죠. 근데 전차가 들어갔잖아. 전차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전차가 들어가면 뭐다? 사실상 사용일. 아, 100개 없어진다고요. 항상. 전차가 들어가면 상식이 앞에 게 없어져요. 자, 넘어가자. 자,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야. 토지. 토지. 토지야. 그러면 건축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죠? 그럼 주택법이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날 맞는 거예요. 자, 4번. 정비법인데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니까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가 빠졌어? 다음 날이 빠졌잖아.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답은 4번. 그 다음 5번은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뭐다? 중, 빠른 날이야. 근데 뒤에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이렇게 지문을 길게 만들잖아요, 항상. 시험은. 아,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뒤에 게 답이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건축한 주택이 바뀌었다고요. 준공인가일로. 자, 27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연부. 연부 딱 붙이라고요. 연부. 연부 딱 붙여요. 계약서를 5년 썼어. 100억짜리. 100억짜리. 그럼 5년 썼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럼 한 연마다 20억을 주는 거죠? 그럼 잔금은 언제 끝나? 5년. 잔금은 5년 끝나잖아요. 그 60일 기다려야 세금을 벗죠? 그래서 연불한 거래를 만들어서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다? 5번. 이날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해요. 5번 낸다. 그럼 항상 앞에는 뭐를 포함할 수 있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줄 수 있죠? 계약보증금 있으면 포함하고 5번 내는 거야, 취득세를. 알아들었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네 번 냈어. 한 번 남았죠? 근데 한 번 남았는데 등기를 먼저 쳤어. 등기가 먼저 와서 그러면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못 쓰죠? 그럼 취득일이 뭘로 바뀌어? 등기일로, 빠른 날. 그럼 등기 칠 때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이 20억을 일시에 납부해야 돼요. 등기 칠 때까지. 자, 그 다음은 뭐다? 계약을 해제시켜서. 취득세 몇 번 냈어? 네 번 냈고 한 번 남았죠? 그럼 네 번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줘요. 이유는 잔금 전이니까.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해제가 되더라도 돌려줍니다. 잔금 전이니까. 자, 27번. 1번. 포인트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연부취득은 뭐다? 4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보죠? 다섯 번. 다만 연부취득 중 등기등록을 했다.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등록일. 그럼 취득세는 일시에 내야 돼. 등기 지을 때까지.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잖아요. 자, 3번. 해제. 해제됐잖아. 그럼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죠? 그럼 이미 납부한 등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잔금 전이니까 돌려준다고요. 자, 5번. 연부 면세점 50만 원을 따질 때는 항상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기준이에요. 꼼수 부리니까 계속 50만 원 쓰면 취득세가 없잖아요. 총액.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 자, 갑이 누구로부터 취득했어? 개인. 문제가 개인이잖아. 그럼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무조건. 그 다음 밑에 등기를 봐야죠. 3월 20일. 빠른 날이 언제야? 3월 10일. 자, 그 다음 을. 개인 간의 매매예요 지금. 을은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9월 20일. 무조건 계약상이야. 절대 사실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등기는 9월 15일. 빠른 날이 언제다? 9월 15일. 갑 따로 을 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29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한번 해봐요. 답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이 답 보지 말고. 자, 그만해요. 찍어요. 아무거나. 자, 기억.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럼 법인이 끼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법인이 끼면 무조건 사실상만 쓰잖아요. 법인이 끼었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기 접수일이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11월 20일. 그 다음 니은은 개인 대 개인이죠?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취득일이 계약상 11월 20일. 무조건 계약상. 등기 접수일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다? 11월 20일. 맞아요? 아니다. 11월, 9월. 9월 30일이죠? 개인 대 개인은 무조건 계약상만 써. 그럼 빠른 날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답이 이거 몇 번이에요? 1번이네. 답이 1번이라고요. 1번. 자,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요? 어디까지 배웠다? 잘 들어요. 자, 조세총론에다가 취득시기까지 배웠죠?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취득세를 마치고 등록면허세를 마치고 재산세 일부까지 진행한다고요? 그럼 100페이지가 넘어가겠죠? 그죠?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조금.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어디까지 하느냐? 110페이지 정도까지 한다고요. 110페이지가 아니라 그 과세 대상까지 따지는 거. 아, 좌우간
100페이지 넘어가요. 107페이지까지 합니다. 107페이지까지. 107. 107까지. 그다음 107까지예요. 107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나눠주는 거 잘 봐요. 예, 프린트가 오늘 너무 많네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미안해요. 프린트를 나눠줘서. 자, 힘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